안녕하세요. 아름드리 치과 이한정 원장입니다.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경우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. 임플란트 구조가 뼈에 박혀있는 뿌리 부분과 그 위에 씹을 수 있도록 머리 부분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. 두 가지의 나사 형태인데요. 밑에 뿌리 부분도 나사 형태로 되어 있지만 이 뿌리 부분과 머리 부분을 연결하는 이 안쪽에도 또 나사가 있거든요. 보통 흔들리는 경우는 이 안쪽 나사가 흔들리거나 아니면 뿌리 쪽에 있는 전체가 흔들리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경우가 많습니다. 그 중에서도 사실은 이 안쪽 작은 나사가 풀려서 흔들리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. 나사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오랜 시간 사용하다 보면 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나사를 다시 조여주기만 하면 큰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뿌리 부분에 있는 큰 나사가 흔들리는 것인데요. 뼈와 유착된 부분에 염증이 생겼거나 문제가 생겨서 전체를 빼야 하는 경우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전체를 뺀 경우에는 다시 임플란트를 심고 그 심은 임플란트가 뼈와 붙는 걸 기다리고 이런 과정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혹은 위에 나사가 풀렸는데 풀린 걸 모르고 오랜 시간 사용하게 되면 나사가 버티지 못하고 부러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나사가 안쪽에서 부러지게 되면 부러진 나사를 제거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. 그래서 흔들리는 경우에는 빨리,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셔서 그 흔들리는 나사를 잘 다시 고정을 해주셔야만 부러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요. 그렇지 않은 채로 지내시다가 부러져서 가시게 되면 불가피하게 뿌리 부분에 있는 통째 나사까지 빼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기 전에 빨리 미리 가셔서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는 게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정기적으로 나사가 흔들리지 않더라도 나사를 조여주는 것도 좋기 때문에 오랜만에 치과에 방문하시거나 혹은 머리에 씌웠던 게 빠져서 나사를 조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 한 번씩 나사를 조여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.